생각하면서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봤죠. 그러면서 뭐 주기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해봤고 평행이도 같은 거 한번 확인해봤는데 하나만 더 복습을 좀 하고 봅시다. 자, y는 a sin, 자 bx 플러스 c 플러스 자 t. 이런 이제 우리가 형태를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얘기했어요. 일단 얘들아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하냐면 주기부터 확인하는 거야 무조건. 뭐부터 확인한다고? 주기부터, 그치? 선생님, 주기는 뭐가 주기라고 했냐면은, 이 친구가, 자, bx가 뭐가 된다고?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주기라는 거는 뭐냐면, b분의 2파이. 얘가 바로 주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b분의 2파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b가 2야. b가 만약에 2라면,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주기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y는 a 자 sin b로 항상 묶어야지. 항상 얘들아 모든 함수에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x알파 또 개수가 있잖아. 그럼 이 개수를 뭐 하는 거야? 묶어주는 게 기본이지, 그치? 그러면은 x 플러스 이제 b분의 c 자 플러스 t. 어서오세요. 고생했어.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y는 원래 sin 자 bx라는 이제 이러한 함수가 있겠지. 그치? 이러한 함수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일단 이 b라는 거는 어쨌든 주기를 결정하는 친구가 되는 거고 B하고 C하고의 관계에서 X축의 평행이동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A라는 거는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 A가 이제 없을 때, A가 없을 때라는 거는 A 값이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거. A 값이 없을 때는 없는 거지, 항상. 그쵸? 우리는 그러니까 A가 없어도 A가 없는 게 아니야. A가 표시를 안 했을 때는 뭔가 곱하기 관계니까 표시를 안 했을 때는 A 값이 뭐라는 거야?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A가 이제 1일 때, A가 1일 때는 sin 어떤 x, sin 뭐 bx 어떤 sin 알파 x가 있을 때 이거의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그런 쪽으로 y값의 범위가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1까지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A가 뭐 하는 거야? 그 마이너스 1과 1에 곱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뭐를 결정한다? 그렇지, 폭. 폭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있는 D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뭘 한다 그랬어? 그렇지. 이 친구가 뭐 폭을 결정을 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Y축으로 D만큼 뭐 한다? 뭐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거나, 뭐 양수나 음수값에 따라서, 이런 식의 어쨌든 그래프가 뭐 한다?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이 삼각함수를 모든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 사실은 이제 이걸 조금 너희들 제대로 공부를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오히려 지수로 본 삼각함수가 더 쉬워.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 얘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니 이런 특징이 있어. 개념이 좀 쉬운 부분은 문제가 좀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개념이 좀 어렵잖아. 개념이 좀 어려워. 처음에 뭔가 이렇게 접근할 때 좀 뭔가 어려워. 그러면 문제는 약간 단순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 알겠니? 그래서 오히려 너네들이 뭐 처음에 개념을 쉽게 공부를 할 때 이 내용 별로 어렵지 않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문제로 들어가 보면 깊이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많고 삼각함수의 그런 좀 반대라고 보면 되는 거야. 생긴 모양 자체가 뭐든 보다시피 만만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개념만 정확하게 익히고 나면 문제 푸는 건 오히려 단순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것들을 내가 익숙하게 하는 방법은 절대 다른 방법은 없어. 그냥 자주 보는 거야. 자주. 자주 보고 자주 써보고 수학이 물론 뭐 영어 단어처럼 암기 과목은 아닌데 그래도 익숙해지는 데는 분명히 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알겠지? 자주 써보고 눈으로 보고 문제도 그냥 이렇게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천천히 풀었다면 그 다음은 눈으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라는 감탄사가 나오면서 아 이게 별로 안 어렵구나 라고 딱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올 거야. 근데 이제 니네가 공부가 끝날 때까지 또는 이제 이거 중간고사 부분이거든. 지금 이 부분은 중간고사가 이제 끝날 때까지도 그런 느낌이 없으면 니네는 제대로 공부를 사실 못한 거라고 보는데, 처음에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봐야 돼요. 선생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뭐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많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 텐데, 오늘 문제는 몇 문제 안 되는지 보면 알겠지만, 익히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밖에 안 돼요. 네 문제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이 파트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각함수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이건 다 그래, 누구나 다. 이과든 문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좀 자주 보세요, 자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곡선의 어떤 함수를 그려봐라 라는 문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까지 오차를 맞다고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거든. 그래서 곡선 형태의 어떤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는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뭐는 나와? 그치, 그래프를 주고 나서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 그러면 내가 그 그래프를 판독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 못 그려도 상관없어. 못 그려도.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야 돼. 최소한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판독할 수는 있어야 돼. 자,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한번 보면 이렇게 주어졌어. 어떻게 주어졌냐면 y는 e sin ex. 자, ex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자,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항상 얘가 원래는 어떻게 생긴 앤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은 항상 x 앞에 있는 개수로 뭐 하는 거야? 무조건 묶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y는 자, 2 sin까지는 그대로 가고 2로 묶어주면 얘는 x 마이너스 3분의 뭐 1파이지 3분의 1파이 이렇게 된다고 보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는 바로 누구냐 얘는 y는 자 sin ex라는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가 알겠니? 그러면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얘들아 선생님 물어볼게. 자, 주기는 뭐겠니? 주기는 뭐라고? 2파이를 갖다가 x 앞에 개수로 나누는 거야. 알겠지?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는 건데 주기라는 것 자체가 뭐는 될 수가 없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 주기라는 거는 무언가 길이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x 앞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겠니? 있겠지. 그래서 주기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여기 x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을 갖다 2파이를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근데 일반적으로는 양수가 나오니까 그냥 뭐 2파이를 갖다 얘로 나눈다 생각하면 뭐 되겠지. 자, 그럼 주기는 파이야. 주기는 파이라는 건 선생님이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특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한 번이 바로 뭐야? 90도야. 90도는 몇 파이?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사인은 어떻게 되니까? 사인은 어디서 시작해 얘들아? 사인은 0에서 시작하니 1에서 시작하니? 사인은 여기서 시작하죠. 사인은 0에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연습하라고 했어요. 이런 식의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바로 사인 함수가 되는 거지. 알겠지? 코사인 함수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코사인 함수는 1에서 시작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한 칸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코사인 함수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이제 이거 더불어서 어떤 거를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 단위 원이 있고 이게 x. 자, 얘를 갖다가 y라고 한번 해보면
선생님이 이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냐면은 사인은 값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게 한 번 얘기 한 번. 알겠지?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한 번.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이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내려갔다가 네 번째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반복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사인 값은. 알겠지? 그러니까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거를 조금 내려보면서 담아놓으면 훨씬 좀 빨라요. 알겠지? 여기서 위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코사인 함수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 이렇게 반복되는 게, 코사인 함수다. 왜? 사인 선생님이 y값을 했잖아. 그냥 y값이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y축을 이렇게 한 바퀴 돈다 생각하시면 되고, 코사인 함수는 1에서 시작해서 s축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어쨌든 세 가지는 계속 너희들 그려보고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 주기가 일단 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함수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3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60도예요. 선생님이, 그치, 곱해가지고 18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3분의 파이는 60도, 6분의 파이는 30도, 4분의 파이는 45도. 딱 3개밖에 안 됩니다. 확실하게 외워놓으시고,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던질 테니까 계속 대답을 해봐. 그러면 익혀봐.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제 얘가 얼마가 곱해진 거니? 2가 곱해진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게 X고요. 얘를 Y라고 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원래 처음의 함수는 얘가 지금 주기가 파이가 됐잖아, 얘가 파이가. 파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아니라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2파이. 얘가 4분의 3파이. 얘가 4분의 4파이에서 이렇게 네 칸으로 와야 되는 거야. 주기가 당연히 반으로 줄어들면 한 칸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4분의 8을 줄여야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서 원래는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곱하기 뭐가 됐으니까? 2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뭐가 돼야 돼? 여기를 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오는 게 바로 이 함수가 되겠지. X축의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이 함수가 되겠지. 여기까지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갖다가 3분의 파이만큼만 움직이는 거잖아. 3분의 파이만큼 움직인다는 거는 자, 전체로 여기 있는 게 3분의 파이만큼을 가야 되잖아. 그치? 3분의 파이는 몇 도니 얘들아? 아까 말했지만 60도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얘가 4분의 파이니까 이만큼씩 움직이는 거야. 여기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쪽 움직이는 거지.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리는 것은 연습을 굳이 많이 안 해 상관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 얘가 어떤 식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만 너희들이 알아도 충분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된 함수가 x축 이만큼 움직였고 뭐 두 배 뻥튀기 됐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원래는 마이너스 2라고 1인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두 배가 됐으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맞죠?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니 얘들아? 최대값하고 최소값, 그 다음에 주기를 물어봤으니까 그렇지. 최대값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주기는 얼마? 파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모논 종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줘가지고 뭐 그림 연습을 조금 시키기도 하기는 해.
그때만 그냥 조금 꼼꼼하게 한번 그려보시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y는 코사인. 자, 마찬가지로 2로 한번 묶었더니 x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 자,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뭐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주기는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2파이를 갖다가 뭘로? 엑사페이는 개수로 구하면 된다. 나누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2로 나누니까 약분되어져서 파이가 주기구나 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고 얘는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한 거니? 파이만큼 이동을 했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잘 봐봐 얘들아. 지금 보니까 주기가 파이야. 그렇지. 주기가 파이인데 파이만큼 이동을 했지. 다시 주기가 파이야. 주기가 파이라는 건 뭐냐면은 파이만큼을 지나면 다시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x축으로 파이만큼 이동을 했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그림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 변하지 않아. 알겠지?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될 거야. 얘는 그냥 원래 그림도 그려도 상관없는 거지. 원래 그림도 그려도. 그래서 그려보면 뭐 이렇게 x, y에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를 파이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말했지만 원래 함수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모양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 얘들아? 마이너스 1이 붙었잖아. 그럼 마이너스만큼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이리로 내려오고 얘네 이리로 내려오고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렇게 내려가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얼마가 되긴 최대값은 0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주기가 얼마다? 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프 그리는 건 어쨌든 연습을 해보면 해볼수록 좋기는 해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뭐 너희들 이과하고 이과를 많이 선택을 하고 막 또 미적분을 배우고 그러면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왜냐면은 이 미적분 자체는 이거 자체가 이제 기본이어서 이거 훨씬 더 어려운 걸 공부를 하니까. 근데 미적분을 너희들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오히려 수원이 우니까 다 배우는 건데 수능에서도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 어려워 이제 형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올해 이제 3월부터 문제가 나왔고 선생님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좀 쉽게 나와.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이과의 3점짜리 모의고사 100점 문제가 문과로 만약에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4점짜리가 돼. 그런 차이가 있어. 어쨌든 기본에 좀 충실해서 그냥 공부를 일단 시작을 해. 선생님이 어쨌든 3월달 가서는 좀 발전문제 어려운 거 많이 풀어줄 텐데 일단은 선생님 좀 그거에 맞게 진도에 맞게 계속 복습하세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빨리 원하는 걸 얻는 게 중요해. 그치? 원하는 게 결론적으로 주기하고 최대하고 최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주기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주기는 뭐 사실 제일 우리가 빨리 파악하기가 좋지. 그치?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거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최대치수는 얘가 지금 코사인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주기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포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잖아. 즉 최대치수 상관이 있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거하고 얘하고 상관이 있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탄젠트가 아니지. 자, 코사인 x라는 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뭘 쓰고 이렇게 좀 계산이 돼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붙었으면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그냥.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다 해서 뭐 한 거야? 그치, 마이너스라고 당연히 다 똑같이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내가 원하는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최대값은요, 최소값은 이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겠죠? 원하는 걸 빨리빨리 어느 쪽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니까 탄젠트 3x 플러스 1이네요. 자, y는 탄젠트 3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네. 일단 탄젠트 주기는 얘들은 어떻게 되니? 원래 아무것도 안 붙었을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주기가 뭐야? 파이야. 그치? 탄젠트는 파이죠. 어, 사이코사인은 2파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파이를 갖다가 뭘로 나누는 거니? 얘로 나눈다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주기가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아요? 어. 그러면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미 알다시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원래 거 처음 거 생각을 해보면 자 0 파이 2 파이 3 파이 이렇게 점 찍어 주라겠지. 그리고 나서 점과 점 사이에 뭐를 점근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 점근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쵸? 그리고 나면 어떻게? 왼쪽 점근선, 오른쪽에 있는 점근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원래야, 이게 원래. 그러면 주기가 바뀌면 얘들아 어떻게 하면 돼? 주기가 바뀌면 당연히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지. 크게 어려울 거 없어. 그러면은 자, 파이일 때가 그거의 반절인 2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잖아. 그래야 되네. 근데 주기가 3분의 파이로 바뀌었지. 그럼 3분의 파이의 반절은 뭐가 되니?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6분의 파이가 되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한 칸이 건너갔잖아. 한 칸이 건너갔으니까 얘가 지금 0이었다가 얘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3분의 파이 6분의 2파이잖아. 그럼 여기 6분의 3파이가 되면 되고 여기 6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X축을 조금 변형시켜줘서 버리면 돼. 원래 그래프 그려가지고 변형시켜버리면 돼. 알겠지? 이 상태에서 뭐? 플러스 1인데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 최대값 최소값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뭐 플러스 1 해봤자 뭐 최대 최소 의미가 있겠니 없겠니?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최대나 최소는 의미가 없고 주기만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탄젠트의 얘들아 정의, 선생님 정의요 뭐라 그랬지? 탄젠트 정의요? 탄젠트 정의요 뭐라 그랬어? 공부해.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근선, 이게 정근선이고 정의역은 얘가 뭐인 아닌 모든 실수 이게 바로 정의역이 되겠지. 그치? 여기는 n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얘들아 정수가 되는 거고 이해됐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꼭 기억하셔야 돼. 정근선 이겁니다. 정근선.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199쪽에 나와 있으니까 복습하시고 396번 뭐 변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선생님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너희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는 2번 같은 패턴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은 뭐 거의 시험에 나와. 이거는 반드시 자 y가 자 2번 자 y는 a 그 다음에 sin bx b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 플러스 c 자 일단은 최대를 2라고 그랬고 최소를 뭐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고 0 주기가 자 파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랬을 때 a, b, c를 구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죠. 그쵸?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하나씩만 딱딱딱 확인하면 금방 편해요. 선생님 제일 먼저 뭐 확인하라는 얘들아? 주기 선생님이 확인을 하겠지. 주기는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 자 주기는 이렇게 확인한다 그랬어요. 이 파이를 갖다가 뭘로? 절대값 b로 나누면 된다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a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a, b, c가 양수, a가 양수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절대값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학교 서술형 시험에서 혹시라도 a 뭐야 b에 대한 x 앞에 있는 개수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절대값을 써야 돼. 이 말씀은 다 감점이에요. 이런 거에 어쨌든 얘는 지금 b가 양수니까 얘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파이 이렇게 얘기했네.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파이끼리 약분하고 왔다 갔다 해 버리면은 b는 얼마다? 2다. 그럼 우리가 금방 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b는 2야. 자, b는 2. 그러면은 이제 이만큼 친구들은 뭐 한 거야? 게임 끝난 거야, 이제. 뭘 위해서는? 최대 최소를 위해서는 얘네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럼 최대하고 최소 사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사인 뭐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거기에 뭐가 됐니? a가 곱해졌지. a가 곱해졌으니까 당연히 a sin x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더 c가 더 있잖아. 그래 안 그래? c가 더 있으니까 플러스 c, 그럼 플러스 c,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되니? 그래서 a 플러스 c가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0이 되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은 해결됩니다. 이거는 FM적인 풀이에요. 알겠죠? 이 풀이법도 반드시 익혀놓기는 하셔야 돼. 왜? 조금 더 복잡하게 많이 나오거나 그래버리면 너희들이 원칙적인 풀이 그런 건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 풀이법 말고 우리 조금 편하게 이제 가자라고 한다면 자, 가봐. 항상 최대값하고 얘가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범위. 알겠니? 자, 최대하고 최소의 차이가 지금 얼마예요? 2잖아, 2. 그렇지. 그러면 처음에 내가 제공된 세팅된 게 바로 차이가 얼마였어? 2였잖아. 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냥 처음에 sin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여서 여기 값이 얼마야? 2잖아. 차이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차이가 2란 말이야. 처음 제공된 게, 처음 먼저 원래 아무것도 추가 안 된 게. 그런데 여기가 이제 2라고 했다라는 걸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A값은 무조건 1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만약에 4야. 4면 당연히 원래 거 2에다가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A가 2가 되겠죠. 최대값, 최소값 차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원래가 2인데 반으로 줄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바로 a는 2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야. 주기 후 확인하는 법은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기를 확인하고 두 번째 누구를 확인하냐면 그렇지 a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a를. a는 어떻게 확인하냐? 그렇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뺍니다. 알겠어요? 최대값, 최소값을 빼버리면 이게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 값이 바로 뭐냐면은 이 값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뺐어. 최대값, 최소값 뺐어. 요새 뺐잖아. 그치?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값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게 얼마니? 2가 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A가 얼마가 된다? 1이다라고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정도 문제는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뭐 시험 볼 때 이만 캐시면 거의 암산 문제야. 그냥 다 그렇게 풀 수 있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야. 자, 어쨌든 이거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A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니? 안 됐니? 그러면 C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C는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최대값이 지금 2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최대값은 바로 뭐냐면은 A하고 C하고 뭐 하는 거야? 더한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A하고 C하고 더한 거.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A sin 뭐 X 플러스 만약에 C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C 이렇게 바뀌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보면 다시 여기를 빼보면 C는 없어지고 A만 그렇게 두 배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2A가 바로 뭐냐? 최대 최소, 최대 빼기 최소 값이 바로 2A 값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가 1이라는 걸 구했으면 그렇지. 최대 값이 바로 뭐냐면 A 더하기 C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A 더하기 무슨 값? C 값.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B 주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A 폭을 이용을 해가지고 A 찾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제 대부분 음수 쪽이 많이 나오니까 얘보다는 최대값을 이용을 해서 찾아버리면 혹시 뭐한 거야? 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398번 선생님 한 문제만 좀 더 해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자, 얘네 쓰지는 않고 그냥 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a cos px plus c의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주기가 파이다. a, b, c를 구하라라고 했네. 그쵸? 자, 일단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니 얘들아? b부터 확인하자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 자, b는 뭐라 그래서? 이 파이분의 b가 지금 파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b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참고적으로 얘들아, b하고 주기는 반비례야. 주기하고 여기 보면 이 파이를 갖다가 b로 나눈 게 선생님 주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우리가 너희들이 계산식에서 이런 계산식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다. 어떤 무언가가 있고 거기에 b가 많이 곱해져. 이거는 비례 개념이 되는 거야. 비례 개념. 왜? 어떤 무언가에 얘가 지금 분자로서 곱해진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b값이 커지면 당연히 이 전체값이 뭐하겠어? 커지겠지. b값이 만약에 작아지면 전체값이 뭐하겠니? 작아지겠지. 이해돼요? 결론적으로 b값이 커지면 전체값이 커지고 b값이 작아지면 전체값이 작아질 때 우리는 비례는 보통 이야기를 해. 알겠니?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값을 갖다가 b로 나눴어.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는 변수값이 분모에 왔어. 분모에 온 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반비례라고 얘기해. 반비례. 왜? b값이 커지면 당연히 전체값은 뭐가 되겠니? 작아지고 b값이 작아지면 전체값은 뭐하겠어? 커지겠지. 이해돼요? 어, 그래서 어떤 얘들아 무언가의 값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곱해지면 비례, 이게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 반비,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어떤 변수가 분자로서 이렇게 곱해지면 비례, 분모로서 곱해지면 반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얘를 좀 알면 뭐가 편하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봐봐. 자, 파이였다가 지금 아니 2파이였다가 뭘로 바뀌었어? 파이로 바뀌었지. 주기가 뭐했어? 줄었어. 주기가 줄었다라는 건 당연히 이 빗값은 뭐가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반비례니까. 얼마로 반으로 줄었지? 2분의 1로 줄었지? 2분의 1로 줄었지? 그거 역수에다가는 두 배만큼 커진 거야. 원래는 b가 1이라는 거야. 원래는. 근데 아 파이가 반으로 줄은 거 보니까 b는 두 배로 커졌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훨씬 빠르죠. 계산들이 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래서 일단은 x 앞에 있는 이 b값하고 주기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 선생님이 다음에도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얘기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얘들아 모든 식에서 이건 좀 기본적인 리네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 알겠지? 어, 어떤 값에 분자로 곱해지냐 어떤 값에 분모로 곱해지냐 차이는 그렇지 반비례와 반비례의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조금 편해.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다시 문제 볼게요.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B값은 줄었으니까 B값은 늘어야 되겠군. 이 얘기야. 아이디어가. 알겠지? 그래서 B값은 2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값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얘기했지. 최대에서 최소값을 모은 거 뺀 거. 그게 바로 뭐라고 얘들아? EA라고. 그게 바로 뭐라고? EA라고. 왜? 여기에서 얘를 뺀 거니까. 여기에서 얘를 뺀 거니까 EA 개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지금 EA가 지금 얼마입니까? 8이죠. EA가 8이니까 A는 뭐가 되겠어?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됐어? 그럼 A가 4면 얘기했어. 최대값은 얘들아 뭐라고? 그렇지. A 더하기 C라고. 자동으로 하나 딱 풀리면은 딱 풀리고 딱 다 풀리는 거 자동으로 그냥. 되겠지? A가 4니까 A 플러스 C가 5니까 당연히 C는 뭐가 되면 되겠니? 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테니까 너희들 변형 문제까지 연습해 보시고 201번 문제, 선생님 201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1쪽에 한번 보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만나게 될 패턴의 문제는 쉽게 나오면은 익히 문제 2번. 조금 더 너희들을 좀 이렇게 귀찮게 하려면 익히 문제 3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야. 둘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오른쪽 그림은 y
y는 자 sin 강 열고 자 a sin a sin 어 bx 플러스 c 자 bx 플러스 c 의 그래프이다. 상수 a, b, c에 대하여 a, b, c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자 a, b, c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우리는 똑같아. 그래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다 똑같아. 뭐를 먼저 확인하냐? 주기를 먼저 확인하는데 자 그래프가 나왔을 때 주기 확인법 쌤이 알려줄게. 잘 들어. 그래프가 나왔을 때 주기 확인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뭐 이번 문제처럼 주기가 얼마다 딱 말해버리면 편하지. 그래 안 돼. 근데 그래프가 나오면 니네가 생각보다 이게 그냥 평행이동을 안 한 상태면은 그나마 조금 찾기가 쉬운데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이게 똑같은 거에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주기를 찾기는 힘들거든. 자 주기 이렇게 찾아. 잘 봐봐. 주기를 찾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찾습니다. 어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 있다 이렇게 가 있다. 자 이렇게 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 그래프 하나만 설명하면 되겠네. 자 사인이랑 코사인은 얘들아 몇 번 움직여야 그게 주기야? 몇 번 움직여야? 네 번 움직여야. 왜 일단 하나, 둘, 셋, 넷이야 무조건 그게. 물론 이게 한 번이 2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이 4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이 3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 왜? 주기에 따라 뭐 하니까 달라지니까. 이해되지? 어쨌든 네 번의 움직임 모양 패턴이 남아야 되는 거야. 그게 잘 봐봐. 만약에 X축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 X축에서 그래 버리면 당연히 이게 한 번 아니야. 이게 두 번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이고 이게 네 번일 거 아니야. 맞지? 즉 X축에서 시작을 하면 X축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뭐라고 보면 돼? 주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한 주기야. 어, 얘기했습니다. X축에서 시작을 하면 X축까지가 주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많이 시작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 선생님 그럼 X축에서 다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들을 X축에서 줄 수도 있고 X축이 아닌 이런 값에서 줄 수가 있거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작을 하면 봐봐. 당연히 한 번, 이게 두 번이야 여기까지가. 다시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겠지. 왜 그러냐면 평행이동 때문에 얘가 그래프가 심지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어? 평행이동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버려서 여기서 시작을 해.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가 주기라는 얘기야. X축에서 시작하면 당연히 X축까지가 무조건 주기야. 알겠지? 어 그거에 비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최대에서 최소까지 내려가는데 한 번, 두 번 걸쳐서 내려가게 돼 있어 무조건. 맞죠? 두 번 걸쳐 내려가죠. 한 번에 못 내려가죠. 두 번 걸쳐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인 여기까지. 즉 시작한 위치로 왔을 때 여기만큼이 주기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어. 당연히 어쩔 수 없어. 왜? 이거 값을 안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당연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어, 그래서, 쌤은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선배들한테는. 자, X축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웨이브가 다 있어야 이게 주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X축이 아니면 항상 여기 위에 아니면 아래에서 시작하거든? 어, 그러면은 이렇게 V잖아. 어, V잖아. 또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바로 주기가 되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어, 자, 그럼 보세요. 문제. 선생님 가장 먼저 주기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 보면은 자 쌤이 알려준 방식 너희들 한번 해보세요. 밑에 설명 보지 말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연필 잡는 거 아니야. 눈으로도 확인하는 거야. 자 주기 뭐야? 주기 뭐야?
주기 파이가 보여요? 다 보여요? 주기 어떻게 확인해서 뭐 가지고 확인했니? 얘는 지금 x축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봤더니 x축에서 하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더니 6분의 5파이가 되어 있잖아. 이해되겠죠? 결론적으로 큰 값이 작은 값을 뺀 게 바로 주기가 되는 거니까 주기는 파이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01번 주기 얼마야? 401번 주기 얼마? 얼마? 401번 주기 2파이 맞아요? 왜? 5분의 11파이에서 5분의 1파이 빼면 5분의 10파이가 될 것이고 그게 2파이지 뭐야. 됐어? 수빈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자 402번 첫 번째 거 주기 얼마야? 파이. 주기 파이. 그치? 파이 맞죠? 402번에 2번 주기 얼마야? 주기 얼마야? 주기 얼마? 주기 얼마? 일단 3은 아니에요. 또 9? 9도 아니에요. 8. 8이냐, 8. 왜 8이야? 자, 봐봐. 이렇게 반절 갔던 얘가 1이고 얘가 5였지. X에서 시작을 하면 당연히 X축 한번 거쳤다가 다시 이렇게 와, 여기까지가 주기라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만큼이 지금 얼마였어? 4였잖아, 그렇지? 이만큼이 4였으니까 당연히 얘도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되나요? 그럼 당연히 주기가 얼마입니까? 8이 주기야. 8이 주기야. X에서 시작하면 한번 왔다 거쳐서 다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게 주기라고. 괜찮지?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 자, 만약 이 상황에서 일단 이 상황에서만 이 문제야. 빚값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암산으로 잘 안 돼. 그렇지? 주기는 항상 어떻게 하냐? 비분의 뭐가? 2파이가 8이라는 얘기잖아. 돼요? 왔다 갔다 하니까 비록 뭐가 되겠어? 4분의 1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빚값이 바로 4분의 1파이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항상 x축이 파이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파이로 될 수도 있고 뭘로 갈 수도 있어? 정수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당연히 그래버리면 빚값이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달라지고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3번 하나 더 해볼까? 403번 주기 얼마니? 주기 얼마? 파이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 정도면 이제 주기는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좋아요. 주기 파악했어?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주기는 우리가 뭐라고 봤습니까? 주기는 파이라고 봤죠. 그래 안 그래? 지금 우리는 익힘 3번 문제 풀고 있는 거야. 맞죠? 주기가 파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누구를 더 구하는 거야? 그치? 빚값을 구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뭐 사실 뭐 주기가 파이 때는 많이 해봤으니까 빚값이 바로 얼마라는 거 나오는 거니? 2라는 거 바로 나오겠지. 됐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너희들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뭔가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절대값 비분의 2파이가 그 값이 나오는 빚값을 구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B는 우리가 뭐라는 거 구했습니까? 자, 2라는 거 구했네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구해야 돼? 뭐 구해야 돼? A 구하는 거야. 뭐 구한다고? A 구한다고, A. 자, A를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겠니, 얘들아?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 그게 바로 뭐라고? EA라고. 다시, 최대값 빼기 최소값 그게 바로 뭐라고? EA야. 지금 최대값 최소값 빼면 얼마야? 6이잖아. 그렇죠? 6이니까 A값은 얼마가 되겠니? A는 3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하나씩 찾아가는 건 이렇게 3.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남았어? C 남았지, C.
C는 얘는 당연히 어디에 연관이 있는 거야? 평행이동에 연관이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평행이동을 확인할 때 당연히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X 앞에 있는 개수로 묶어야지 반드시. 됐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Y는 3 사인 2로 묶었더니 X 플러스 2분의 C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평행을 했더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나요? 자, 지금 얼마만큼 평행을 했죠? 눈에 보니까 사인함수는 어디서 출발해? 사인함수는 여기서 출발하지. 근데 그 여기서 출발한 친구가 어디로 좀 이동을 했어? 마이너스 6분의 8로 이동을 했습니까? 맞아요? 어. 그치? 어. 그래서 자, 이게 바로 뭐냐? 마이너스 6분의 8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자, 뭐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8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에? 모양이 다르니까. 에? 그런데 뭐는 가능해? 6분의 5파이는 가능하겠지.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C가 6분의 5파이도 뭐하다는 얘기야? 가능할 수는 있어. 이것도. 이해되지? 어, 그럼 한번 해보자. 야, 이럴 때하고 이럴 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 확인해보면 이거는 다 답이 얼마나 마마니까 풀풀로 바뀌고 약분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결론적으로 얘는 C값이 바로 뭐가 돼?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 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당연히 뭐 이거 넘겨주면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C값이 바로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5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문제 때문에 뭐가 있는 거야? C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야. 자, C의 범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부터 파이 사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 친구는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고 이 친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